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똑딱입니다. 이번 시간엔 손목 외측에 발생하는 통증의 아주 많은 원인이 질환 뒷괴뢰병 건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엄지손가락 쪽 손목 외측으로 인대가 두 개 지나가는데요. 손목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두 인대 사이에 협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염증이 바로 뒷괴뢰병 건염이 되겠습니다. 진단 어떻게 할까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30에서 50세 사이가 흔합니다. 임신 말기, 수유기, 여성에게서 진단이 잦은데 아무래도 아기를 들고 수유하고 이러는 와중에 손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손목 외측에 통증과 압통이 발생하는데요. 더 정밀하게 신체 검사를 한다면 사진처럼 핀켈스타인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쥐고 손목을 반대로 꺾어보는 거예요. 이때 통증이 발생한다면 뒷괴뢰병 건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확인한다면 초음파, 엑스레이, MRI까지 촬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이진 않죠. 손목 외측에 발생하는 통증이 단순히 뒷괴뢰병 건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관절염과 함께 교차증후군, 신경종, 요골신경포착, 통풍 등도 고려를 해야 하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뒷괴뢰병 건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치료는 가장 먼저 손목을 쉬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손목과 엄지손가락까지만 감싸는 썸스파이크 스플린트를 사용해서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라든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로 증상을 호전시켜 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사할 수도 있어요. 보통 한번 주사를 하면 1년 정도 효과가 있는데요. 1회 주사 후에 효과가 없다면 한번 정도 더 맞아볼 수 있죠. 2회까지 주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어요. 스테로이드 주사와 함께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주는 최충격파를 통해서 포식세포 활성화를 통해 염증을 조절한다거나 레이저 조사를 통해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술은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협착 부위만 절개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신경 손상과 같은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엄지손가락 손목 외측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인 뒷괴뢰병 건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하세요. 똑딱이었습니다.